제가 교정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했는데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혹시 어떤 사유로 들어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와주기 싫어요? 아, 그것까진 말하기 싫고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주소에는 누가 사세요? 3년 전에는 아는 형님 집이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저 지금 잘 곳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긴급지원 신청하시고 제가 수급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내가 경찰 특공대 유도 선수 출신이야. 아니,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예, 선생님.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가 병원에서 검사하고 비용이 40만 원이 나왔어요. 아,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돼요. 아, 어떡하죠.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지원금은 없고 긴급지원 신청으로 제가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한번 연락해볼게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돼요. 지금 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정말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휴그림을 다해서 보러 왔지. 선생님 그럼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진정 좀 하실게요. 혹시 탄산 있니? 콜라나 사이다? 아, 아니요. 저희 그런 거 비치된 건 없어요. 아, 나 그냥 물은 안 마시는데. 선생님 그 병원에 저희랑 같이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코로나 검사도 같이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갔던 병원을 또 가자고? 아, 거기는 외상값이 있어서 안 돼. 그냥 돈을 나한테 줘. 내가 병원을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럼 곤란하죠. 저희랑 같이 가시죠. 네. 자, 알아서 할게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잘만 걸으시네. 담배 하나만 줘. 관찰에선 담배는 안 돼요. 아유, 그러지 말고 담배 하나만 줘. 딱 한 대만 피세요. 이분은 1인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돼. 나 폐쇄 공부 중 있어서 1인실 못 가. 이분 저번에 난동 피셔가지고 저희 병원 직원들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허리 통증으로 예전처럼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이분 입원 안 됩니다. 담배 하나만 줘. 아, 담배 없어요 이제. 이게 뭡니까? 아니야, 담배 하나만 줘. 아, 담배 좀 꺼내세요. 허리 아프시다는 분이. 하나만 줘.